내공, 흰공을 확대한 공이 이거고, 빨간 공을 확대한 공. 두 번째 빨간 공을 확대한 공입니다. 이런 것을 얇게 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얇게 칠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밀어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배치를 놓은 것이지, 실전에서는 이 정도면은 얇게 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빨간 공이 이것이 아니고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얇게 치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밀어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흰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지금 흰 점이 있는데 빨간 공이 이흰 공을 바라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선에 의해서 빨간 공을 한번 자르겠죠, 이렇게. 그림에 희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은 선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이 이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이 여기인데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을 이은 선에 의해서 첫 번째 빨간 공을 자르죠.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을 때이 확대된 공의 그림을 보고 판단해 보면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 잘려진 부분의 원호의 절반.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절반, 여기. 여기를 향해서 상단 3팁. 공의 중심이고 원팁, 투팁, 쓰리팁이라고 한다면 상단 투팁 이상 상단 당점으로 치면 내 흰공은 이 빨간 공을 맞고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이 배치는 밀어치기를 치기 위한 적절한 배치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것과 이것의 절반 여기를 향해서 상단 쓰리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상단 3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공은 굴러가면서 전진회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배치에서 밀어치기로 득점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4구를 칠 때는 왜냐하면 이 공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공이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빨간 공 오른쪽을 얇게 쳐서 맞춰야 다음 공도 좋고 그게 정석이긴 한데 지금 밀어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까이에 공을 두고,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죠. 얇게 칠수 없습니다. 아무리 얇게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밀어치기로 조금 전에 알려드린 밀어치기 계산법에 의해서 밀어치기로 간단하게 득점할 수 있는데 흰 공과 빨간 공이 만나서 이루는 선, 이 선이 한번 자르고 빨간 공끼리 이어지는 선으로 한번 자르죠. 그래서 잘려진 조각이 이렇게 이런 조각이 생기는데 이것의 원호의 절반.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과 이것의 절반이니까 이 정도. 이흰점 정도를 향해서 12시 방향 투팁 이상의 상단 당점으로 넓게. 이렇게 치면 득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밀어치기의 핵심은 두께가 핵심입니다. 밀어치기는. 왜 밀어치기는 두께가 핵심이냐 하면 잠시 후에 끌어치기와 밀어치기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얘기도 하겠지만, 끌어치기는 힘을 이렇게 가한 것이지만, 내 공은 내 몸쪽으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밀어치기는 힘도 이 방향으로 주었고, 내 공도 힘을 준 방향으로 보내는 것인데, 하단 당점을 주고 친다 하더라도, 즉, 공의 아랫부분을 주고 친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치면 공은 어차피 힘을 준 방향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를 주고 쳐도 밀려서 득점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두께가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밀어치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께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하단 당점을 주고 쳐도 항상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단 당점이 과하면 이렇게 밀리지 않고 끌려버리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진하는 회전이 생긴다는 조건 하에서 두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심보다는 높은 당점으로 쳐야 밀어치기가 잘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게 정석이죠. 하단 당점으로 친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치면 어차피 공은 전진 회전이 먹기 때문에 밀어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치기의 핵심은 두께를 잘 맞추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출발할 때부터 상단 당점을 정확하게 유지해서 치면 훨씬 더잘 밀어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이제 끌어치기 설명하겠습니다. 밀어치기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알기 쉽게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을 이렇게 놨습니다. 확대한 그림으로 맞춰서 놨는데 이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서 이걸 이렇게 끌어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공을 치게 될 겁니다. 실전이라면. 그런데 지금 끌어치기를 이론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크게 그리려다 보니까 이런 배치가 됐는데, 밀어치기의 경우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이루는 조각, 이쪽 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밀어칠 것이기 때문에 이쪽 면에 절반 지점을 향해서 친다라고 했는데, 끌어치기는 이렇게 쳐서 공은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룬 선과 빨간 공끼리 이룬 선에 의해서 첫 번째 빨간 공을 자르는데, 그 잘려진 부분의 절반, 내 몸쪽의 절반 부분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이라는 하단 당점을 주고 치면 두 번째 빨간 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법이 끌어치기 계산법의 기본 계산법인데, 밀어치기와는 다르게 끌어치기는 힘을 이 방향으로 주고 공은 힘을 준 반대 방향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두께도 중요하고 하단 당점을 정확하게 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속도감 있게 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빨간 공이 흰 공을 바라보는 곳이 이 흰점이고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이 이 흰점인데 이것과 이것의 절반 지점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이라는 하단 당점을 빠른 속도로 칩니다. 자, 이렇게 치면 계산법대로 정확하게 치면 공이 비교적 멀리 있어도 득점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것은 끌어치기의 계산법을 설명한 것인데 주로 끌어치기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공의 배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칠 수도 있고 이것을 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치면 다음 배치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것을 치면 빨간 공이 여기에 맞고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배치까지도 좋아질 테니까 당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빨간 공을 끌어칠 텐데 그럴 때 어디를 향해서 끌어쳐야 되느냐? 그것은 흰 공을 바라보는 곳이 여기고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것이 이 흰점인데 이것과 이것의 절반은 이 정도 되겠죠? 여기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의 당점, 하단 당점을 공이 밀리지 않도록 치는 순간에 약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치면 공도 가까이 모였기 때문에 연속 득점도 할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끌어치기와 밀어치기의 핵심 요령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끌어칠 때와 밀어칠 때의 큐거리에 주의해야 되는데, 밀어치기는 신공에
당점을 중심보다 높은 곳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보다 높은 곳을 치는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높은 곳을 치는 것이 아니고 큐거리의 높이를 높게 만들어서 높은 곳을 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밀어치기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끌어치기는 흰공의 당점을 중심보다 낮은 곳, 6시 방향 3팁 정도의 하단 당점을 친다고 했는데,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내려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큐미스 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끌어치기의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칠수 있는 방법은 밀어치기와 마찬가지로 큐거리의 높이 자체를 낮춰서, 그러니까 손가락의 높이를 낮춰서 하단 당점을 낮은 당점을 겨냥해서 치는 것이 끌어치기에 효율이 좋습니다. 밀어치기는 두께가 포인트다. 핵심이 두께입니다. 그리고 끌어치기는 두께, 하단 당점도 잘 맞춰야 되지만 힘을 준 방향과 공이 와야 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가 필요합니다. 백스핀을 먹여주는 속도가 필요하다는 거. 밀어치기와 끌어치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하지만 계산하는 원리는 일관성이 있죠. 밀어치기는 밀려가는 방향 쪽의 면의 절반 지점을 향해서 치는 것이고, 끌어치기는 끌려오는 방향 쪽, 내몸 쪽의 절반 지점을 향해서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고 실력 향상하기 위해서는 짬을 이용해서 스스로 조금이라도 더 연습하는 노력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밴드에 올려놓을 텐데, 밴드를 통해서 수시로 보면서 정확한 이론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그리고 틈틈이 당구교실이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또는 끝난 후에라도 조금 남아서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당구의 기술, 기본적인 기초 기술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